우와,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영화 퍼시픽님, 퍼시픽님에 나오는 초합공원 GX77 GC-Danger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박스, 메탈빌드 박스만 해요. 23.5cm, 예, 크기는 대충 메칸더블이나 철기강 그 정도 크기예요. 가죽은 상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흔들리네. 그러니까 얘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소재와 가동률을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기나 날개 이런 기믹은 정말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제 특기 위주로 좀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아니더라도 피덜트 유튜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무기라든가 날개라든가 그쪽은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니까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신고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네. 이거 간섭이 좀 심해서 그럴 건데 그게 아니면 쫙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갖고 놀아 봐야죠. 제가 요즘에 FA나 센티넬을 만지다 보니까 얘가 그닥 그래. 예, 그리고 일단 또 이거 팔을 이렇게 뻗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 맞춰 넣어야 돼, 맞춰서. 그냥 딱 들어가잖아요. 걸려. 이게 걸려가지고 넣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퍼시픽님에서 집시댄저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하나 있는 게,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헐렁거리냐? 이거 해줘야 너무한데? 보이시죠? 이거 완전 낙지야, 낙지. 이거 산낙지. 예, 물론 이게 제가 개수를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이제 얘가 이제 그게 있죠?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바로 이 모습이죠. 이게 아마 손가락이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맞네. 극 중에서 이걸로 카이주의 뚝배기를 조사버리죠. 그러니까 카이주들이 생긴 걸 보면 약간 고질라? 킹기도라? 요런 느낌이야. 울트라맨에 나오는 괴수들. 좀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졸라 세게 나오 제가 얘를 볼 때 좀 아쉬운 게 얘네가 날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얘네들을 들고 이렇게 나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금 없어 보이긴 했어. 예, 그리고 일단 또 기믹 중에 이제 LED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원래는 팔 쪽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기믹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배터리를 안 넣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거시기해요. 예, 뭐 용재원TV는 항상 귀차니즘을 동반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가동률 위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로봇을 이렇게 갖고 놀 때가 가장 재밌어요. 가끔 이제 막 성의 없는 리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또 그게 이제 제 컨셉이니까 뭐랄까 저는 로봇을 이제 가지고 노는 거를 좀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진 이유라던가 뭘로 만들었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갖고 노는 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점에서 로봇을 보면 제일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크기가 얼마나인가,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움직여주나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거를 샀을 때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놀 수 있는 분들이 얼마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안 가질 수가 있거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뒷일은 생각은 안 하고 만지는 타입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 매스류는 많이 낙지가 돼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갖고 놀아가지고 진짜 낙지거든요. 낙지?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메칸더브이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네, 대충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옵대장이 키가 약간 작긴 한데 그래도 그냥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크기가 손으로 만지기 부담이 좀 없는 편이긴 해요. 아마 1대100, 그러니까 메탈빌드 크기가 누워서 놀기 에는 가장 좋고 앉아서 놀기에는 여기에서 보라이온까지 딱 그 정도 크기가 좋은 것 같고 좀 빵빵한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뭐 헤비메탈 마징가제로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를 보면 저는 되게 만족을 해요. 디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초합공원 GX77 집시댄저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퀄리티는 좋아요. 되게 잘 만들었고 초합공원답게 떼덩어리의 느낌은 많이 넣어줬어요. 근데 움직임이 좀 거지 같아. 그러니까 아예 못 움직이는 거는 아닌데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가 라이오봇이나 이런 애들한테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거보다는 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 후두둑 현상도 심해. 아, 뭐 툭툭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허접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저냥 가지고 놀기에는, 그리고 DP하기는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매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한데 내 입장에서는 땡큐지. 나 갖고 있으니까. 예, 자, 그럼 용자였습니다.